고양시가 홀몸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사업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이제 곧 닥칠 매서운 겨울추위는 우리 주변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과 민간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이불 빨래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취약계층 이불 세탁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결과 위생에 도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위축받는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효과까지 자연스레 거두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텀블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속까지 깨끗하게 살균 효과까지. 두해째를 맞은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온 여러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불하고 겨울옷이 빨래를 못하잖아요. 세탁기가 안 되니까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네, 올겨울에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처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향형 생활 밀착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고양시 복지 정책이 시민들한테 따뜻한 그 온기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의 바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